네, 안녕하세요. 디프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그 6GT, BMW 6GT, 본네트 PPF, 그리고 생활보 6종 패키지. 이제 생활보 6종 패키지는 사이드미러까지 포함이 된게 6종.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5종인데, 지금 본네트 PPF를 하려면 그 BMW 보시면 이렇게 엠블럼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BMW 엠블럼은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어요. 핀으로. 양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안쪽까지 시공을 한 뒤에 이쁘게 커팅을 해서 이거를 다시 껴줘야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업체들은, 이제 물론 이제 시공성이 다 다른데, 보통 업체들은, 마크. 저 봐봐. 그거. 엠블럼. 엠블럼을, 자, 보세요. 엠블럼을 살짝. 이게 이제 안뗀 상태라고 보면은 이 상태에서 필름을 덮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절개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커팅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엠블럼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탈거를 하고 지금 이 라인이 아닌 이 안쪽 라인, 최대한 안쪽 라인으로 필름 마감을 한 다음에 엠블럼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질감이 없어요. 그 시공에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퀄리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 스킬 차이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엠블럼을 떼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면 엠블럼 끝 라인에 맞춰서 커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엠블럼을 탈거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게 FM 시공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현재 디프코리아는 나노퓨전. 나노퓨전, 나노가 들어간 PPF, 이제, 그 저가형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나노퓨전 PPF 한국 총판이고, 그 다음에 창업 트레이닝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시공 또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PF 그 내구성,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뭐 기능이나 뭐 이런 잡다한 설명들은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시공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시공하는 과정 중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엠블럼을 떼고, 지금 여기 엠블럼을 떼고, 지금,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처리 작업. 지금 뿌리는 거는 뭐냐면, 윤활제, 윤활제. 클레잉을 치기 위한 클레잉 윤활제인데, 지금, 이제 신차입니다. 이게 신차고, 썬팅만 작업을 하고, 썬팅 불빵만 작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뿌리에서 이제 딜러분이 여기다가, 뭐 왁스를 발랐는지 미끌미끌해요. 근데 항상 PPF 작업 전에 왁스기가 있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발수 비딩, 그러니까 비딩이죠. 발수층이 생기거나 비딩 능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약간 완화를 시키든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차량은 클레잉을 치고 광택을 내고 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름 안쪽에 이물질, 약간의 철분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퀄리티가 안 나와요. 약간 필름이 뾰족뾰족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잉을 치는데 사실 이렇게 클레잉을 친다 해서 기스는 나지는 않고 지금 힘있게 치는 게 광택 전 클레잉이 아니고 필름 시공 전 클레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장에. 도장에 잘 떨어지지 않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PPF 시공 전에는 이렇게 클레잉을 쳐주고 뭐 세차만 깨끗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클랭을 쳐서 표면을 완전히 매끈하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처리 작업이 끝나고 현재 지금 계속 지금 필름 재단을 하고 있는데 시공이 끝나고 전처리 시공이 끝나고 필름 작업 영상을 끊지 않고 편집 없이 노편집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필름을 이제 본넷에 안착시키고 있죠. 자, 필름을 안착시키는데 지금 이번 나온 6GT죠, 6GT 차량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본넷 끝이 남습니다. 이렇게 4cm가 남아요. 지금 보통 5시리즈나 7시리즈 같은 경우는 필름 폭에 비해 필름, 그 본네트가 길다 보니까 많이 땡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6GT 같은 경우는 필름 안착시키고 남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조금 더 쉬워졌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필름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처음부터 올렸을 때와 그 다음에 물을 빼는 과정 그리고 마감하는 것까지 편집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제가 그 영상도 많이 보고 그 타 업체들 작업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름을 안착시켜 놓고 크게 해서 멀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뺍니다. 가운데서 물을 빼고 하다 보면 이 부분 특히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만 보시면 쭈글쭈글하죠. 이 부분부터 이 사이드 엣지 부분 이쪽이 정말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당겨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지금 현재 PPF 본네트 시공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FM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FM 방법은 필름을 안착시키고 필름 안쪽에 윤활제죠. 윤활제 뭐 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퐁퐁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샴푸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의 특별한 겔 그러니까 겔이 아닌 윤활제를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양쪽 모퉁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쪽 끝과 저쪽 끝 그 모퉁이가 필름이 네 군데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쪽 앞쪽을 쭈글쭈글한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시면 텐션을 줘서 한번 실수가 있었죠. 약간의 실수가 고정을 좀 잘못한 거예요. 저쪽을 좀 세게 고정해야 되는데 자 고정을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뭐냐면 이 끝부분 본네트 끝부분 이쪽 부분에 주름이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당겼을 때 이렇게 제대로 딱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을 고정을 시켰으면 뒤쪽을 다시 떼서 당기면 필름이 옆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다시 떼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PPF 시공은 자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리 잡는 게 자리만 딱 이렇게 잡아두면 사실 작업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이쪽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를 자리를 이렇게 잡아만 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쪽에 공기를 먼저 빼죠. 이 공기층이 많이 있으면 오다가 필름이 물기가 없기 때문에 붕 떠버립니다. 이게 자국도 생기고 자 보시면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빨라요. 그리고 항상 거품이 있거나 한 대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이거 빨리 간 게 아닙니다. 저희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는 거지 이거 빨리 감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감기를 하면은 좀 외계인 말 나오잖아요. 외계인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빨리 감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장안 기다리시라고 그래. 지금 작업 중에 지금 저기 보시면 작업 중에 지금 오늘 예약 현황이 지금 CLS 신형 CLS 차량이 들어와 있죠. 지금 루프스킨 타폴리의 루프스킨하고 사이드미러까지 저 작업도 지금 오전에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네트 시공 후에 바로 투입해서 시공을 할 거예요. 저것도 자 이렇게 깔끔하게 물을 작업을 빼줍니다.
보통 웬만한 본네트 시공을 보면 지금 저희가 본네트 하나 하는데 이제 청소 시간 빼고 필름을 올려서 필름을 이제 본네트에 안착을 시켜서 올려서 물 제거, 물기 안쪽에 물기 제거를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커팅 이제 끝부분 이제 커팅을 해주고 말아 넣는 데까지 본네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본네트 하나를 시공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딥코리아 이게 그 나노퓨전 본사요, 본사. 그 나노퓨전 본사가 이제 딥코리아 본점인데 여기에서 전체 PPF 한 대 PPF를 마음 먹고 하면 사실 하루만 해도 끝낼 수는 있어요. 여러 명이 다 퀄리티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 80% 작업이 끝났어요. 이쪽은 이미 물 다 뺐고 자 작업이 끝났죠. 보시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안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거품이 있지만 이쪽은 거품이 없죠. 거품이 있으면 자 보시면 이쪽 끝부분이 안 붙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거품 제거를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나노퓨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나노퓨전 필름은 지금 발수력도 좋고 방호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방호력이 뭐냐면 지금 이물질이 뭐 여름에 버그나 이런 게 따다다다 이렇게 묻었어요. 필름 안에 파고들지도 않고 색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항변 필름이라고 뭐 저항변 필름이다 무항변 필름이다 하는데 사실 PPF 필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변색이 안 되면 무항변 필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 변색이 되기 때문에 황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PPF 필름 중에서 황변이 가장 안 오기로 유명한 필름이 나노퓨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노퓨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노퓨전이 무조건 좋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PPF 나노퓨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PPF를 뭐 저희 딥코리아 나노퓨전 PPF가 아니고 다른 PPF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나노퓨전만큼 내구성 좋은 필름이 없다. 작업성도 연성이라 잘 늘어나고 작업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당겼잖아요 아까. 당겼으면은 보통의 필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딸려서 올라옵니다. 다시 밀려가는 복원력이 있어요. 복원력 텐션을 줘서 이렇게 여기 있는 필름을 이렇게 늘렸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본드 자국이 남거나 들뜸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필름이 나노퓨전 PPF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 가치로 쳐주는 게 나노퓨전이고 시공 후에 이질감이 없고 그리고 광도가 뭐 떨어진다거나 뭐 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들뜸 현상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발수 기능이 이렇게 좋습니다. 발수 기능이 보시면 발수 기능 유리막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데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PPF가 이 발수 기능이 평생 가진 않아요. 절대 평생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리를 어느 정도만 해주면 관리를 조금만 해주면 PPF는 나노퓨전 PPF는 발수를 평생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나노퓨전입니다. 관리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제만 따로 발라준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나노퓨전입니다.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끝부분을 커팅을 해서 이제 말아 넣어야겠죠. 커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차를 맡기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영상을 찍고 있고 저희가 다 하고 있어가지고 커팅이 된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커팅을 어떻게 하는지 초기 모습만 보여드리고 커팅이 다 되고 어떤 모습으로 커팅을 하고 말아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훈아 이쪽 커팅 이쪽 라인만 하나 해봐. 이쪽 라인만 조금만 해봐. 조금만. 자, 커팅은 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본네트 같은 경우는 왕커팅으로 가도 돼요. 반커팅으로 가도 되고 왕커팅으로 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왕커팅으로 갔을 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커팅으로 가서 이렇게 이게 반커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필름이 안 잘렸잖아요. 이렇게 반 네가 한번 떼봐봐. 반커팅으로 이렇게 찢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아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아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떼 그 커팅을 해야겠죠. 커팅을 하고 난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 엠블럼 자리도 어떻게 마감하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차량만 입고 시켜놓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